8년 전 석촌호수로 500만 명을 불러모았던 러버덕이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이전보다 3m나 더 커진 모습으로 시민들을 반겨주고 있는데요. 러버덕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낸 이들에게 위로를 전할 예정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높이 18m의 커다란 노란 고무오리가 석촌호수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500만 명을 석촌호수로 불러모은 후 8년 만에 한국에 돌아온 러버덕으로 8년 전보다 키가 3m나 커졌습니다. 롯데물산이 운영하는 롯데월드타워는 송파구청과 다음 달 31일까지 러버덕 프로젝트 서울 2021을 전개합니다. 러버덕은 네덜란드의 작가 플로렌타인 호프만의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2007년 프랑스를 시작해 세계 16개국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치 동화 속에서나 볼 법한 커다란 작품의 의미는 인간을 작게 만들어 작품 아래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호프만 작가가 이번 전시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위로. The whole COVID situation in the world, but also here in Seoul, of course, made me have no doubt to bring it again. It relieves, the rubber duck relieves tensions, worldwide tensions, and it makes, and last but not least, of course, the sad happenings of the flooding, like recently, also made me have no doubt to say yes immediately to bring it back. 이번 전시에서는 세계 최초로 레인보우 덕과 해골 덕 등 러버 덕 친구들도 처음 선보입니다. 롯데는 쇼핑몰과 면세점, 백화점과 아쿠아리움, 롯데칠성 등 계열사들과 연계해 다양한 러버 덕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석촌호수 수영대회라든지 스카이런 등으로 많은 분들께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TV 문다입니다.